행사를 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피곤하잖아. 한 달. 이번 달에 35개, 한 달은 30일. 행사를요? 한 달에 30일인데? 코로나19가 멈추니까. 아, 물밀듯이 또. 그렇죠. 하루에 두세 군데 갈 때도 있고. 아. 다 너를 위해서 비워가는 거야, 지금. 너를 위해서 뛰는 거지. 내가 살 위해서 내가 뛰는 거야? 요즘은 같이 뛰잖아. 나도 지금 피곤해. 그래? 그건 인정. 오씨, 다른 거 함께 하신다! 오, 매니저 겸 도우미 겸. 아니, 같이 오시면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진짜 같이 행사를 하시네. 본인 행사인가요? 그러면 용돈도 또 주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아니 근데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수미 씨. 네, 같이 어딜 가더라도 아니 요즘은 혼자 어디 뭐 장 보러 엄마랑 나가더라도 어르신분들이 붙잡고 아빠 사랑 진짜 이런 사랑 없다고 막 아빠 사랑을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선배님 울고 계세요? 또 눈물이 아니 그때 그 생각이 아니잖아. 아직 그 생각이 난먹해지는 거야. 애기 없을 때 정말 애기들 나는 뽀뽀뽀를 방송을 녹화를 하고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엄마 우리 집 모든 친인척들은 그냥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서 제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이라도 제발 좀 놔달라고 저기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온 식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수민이 그 기다리던 딸 수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게 눈물 나고 막 이 얘기를 한 700번 하고 아 그래서 감흥이 없으시구나. 난 자다가도 해. 자다가도 뭐 이 얘기를 아유. 그때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네. 아빠 다 똑같은 심정이. 저도 잊혀지진 않아요. 저희 딸 봤을 때. 그지. 진짜.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네. 너무 귀여워. 앙증 맞다. 얼굴이. 야 진짜 근데 닮으셨어요 많이. 진짜. 표정도 똑같고. 닮으셨다 진짜. 닮았다. 근데 지금의 닮았어요. 모습이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진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어요. 네.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간 적도 없어. 가서도 안 되고. 내가 껴있어야 돼. 같이 갔어요. 요즘. 친구랑 아빠랑. 친구랑 아빠랑 갔대. 어? 진짜예요, 수민 씨? 네, 네. 진짜예요? 여행을? 정말?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빠랑 엄마랑.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까지? 그러니까 친구 여행에 부모님이 같이 가셨다고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21살 때 아, 예, 예. 대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제발 여행 한 번만 가자. 오, 허락 좀. 인생의 중요한 네, 경험입니다. 받아오라고. 네. 가면 아빠 알잖아. 가깝고. 후딱 갔다 올게. 근데 선뜻 그래. 갔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우리 아빠가 변했다. 너무 네. 너무 감사하다. 이 아빠가 달라졌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괌에 딱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네. 너무 설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처음 여행이니까. 근데 앞에 비즈니스석 쪽에서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이용식 아니야? 이용식 아니야? 수근수근되는 소리예요. 같은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이제 줄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을 다 헤치고 맨 앞으로 갔더니 아빠가 이제 목도리로 진짜? 눈만 내놓고 다 감고 더운데.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괌에서 그러면 비행기 진짜? 맨 앞좌석에 네. 엄마랑 괌에 같은 비행기로 간 거예요. 도저차. 네. 야 나는 더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소름이다 소름. 비행기에서 내렸잖아요. 네. 택시도 같이 타도 된대요. 같은 호텔이래요. 야,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다 왔어요. 친구들이. 근데 방은 틀리잖아. 방은 틀려도. 근데 우리는 남자친구랑 온 걸로 착각을 했어. 아 남자친구인 줄 알고. 혹시 그럴까 봐 감지하러 가신 그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걸 내가 이제 적발하려고 간 거지. 풀장에서 놀다가 이렇게 호텔 쪽을 보면 10층에서 그 카메라를 줌해서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호런데 호런. 그래서 저도 카메라 줌해서 보고 서로. 야. 근데 지금 가만히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딸이 과테말라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갈 거야. 아 진짜 두 분 다 딸 바보시잖아요. 바보지. 딸이
남자친구랑 여행을 단둘이 간다는 걸 알았을 때 따라가실 거예요, 안 따라가실 거예요? 자, 바로. 저는 보내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준비시켜서 제가 가기 좀 힘드니까. 네. 거기 스나이퍼 보내는 거 아니야? 아홉 개 손 흘렸어, 쏴! 모든 아빠들이 다 그래. 바람에 아빠. 날려버린 이 자세로 있지 말래니까 자세까지 아유, 야 그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그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걸 또 발라 아. 아빠 이거 좀 주름이 좀 생긴 것 같아 살이 빠져서 그런지 그렇지 좀 더 관리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더 아, 고만 관리하자 고만 관리해 나 정말 힘들어 내가 차가워 나 이 차가운 거 갖다 대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아 참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야 엄마 보면 또 뭐라 그런다 또 세 개씩 붙였다고 아 뭐 큰 거거든요 하나씩 붙이는 거 볼에 하나 네. 이마 하나 이제 볼에 지금 세 개 붙였어 나도 난생 처음 이걸 붙여왔어 이렇게 매일매일 해줘야 돼. 아빠도 메이크업을 자주 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우리 연인이잖아. 어? 단소리 듣기 싫어? 입을 지금 입을 막으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하세요. 들려. 깜짝깜짝 놀래? 네 잔소리가 이명으로 와가지고 절 이명으로 또 막았어. 지금도 이명이 와 있어요. 오른쪽에서는. 뛰어. 왼쪽에서 나는 거야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살고 있잖아 지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잔소리도. 나 지금도 유학 안 간 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유학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팩 다 떨어진다. 유학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아, 나 진짜. 첼로를 전공을 하면. 10명 중에 10명은 유학을 가요. 아, 수민 씨가 원래 첼로 전공이군요. 네, 제가 4살 때부터 첼로를 했어요. 제 친구들이 하나둘 유학을 다 떠나니까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죠. 제 방에 들어오셔서 우시더라고요. 그걸 오열이라고. 오열. 오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오열했어 떨어지기 싫으셔서 오열 이 프로그램을 외국으로 옮길 수도 없잖아 그치. 나도 그걸로 완전히 갈 수도 없고 일은 여기서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터진 거지 아니 상진 씨도 수아가 만약에 유학을 가면은 본인도 가겠다고 저보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본인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본인이 같이 집에 살겠다고. 아주 오상진 씨도 또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 다 생각만 해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한번 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딸 5살? 에이, 조금 그래. 더 기다려봐. 그래. 유학의 유자만 들어도 심장 뛰어. 아니, 선배님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조금 마음속에 갈등은 안 되셨는지. 절대 일도 없었어. 유학의 일도 없었어. 진짜? 진짜 없었어. 아, 보셨어요. 그 오열하시는 모습이 진짜. 절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형님. 어서 와. 얘랑. 예비 4위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한 가수 원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난 저 쓰리샷이 왜 이렇게 웃기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베테랑 방송인이신데 표정 관리 해주셔야죠.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근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속 결혼을 사실 허락을 안 해주고 계세요. 반대를 하고 계셔서. 왜 그러지? 지금 저희한테는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이십니다. 일로 앉아 일로. 맨 올 때마다 거기 아니? 요 이쪽에 앉으라고 요쪽에. 왜 거기 옆에 앉아? 아니
가운데 딱 맞고 계시잖아. 아직은 예비 장인어른이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 왜 왔니? 왜 왔냐니 보고 싶어. 무서워. 아 무서워.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에어컨 한번 닦고 싶으신데 높아가지고 좀 힘드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닦아드리려고. 그 진함수 하는 얘기를 그걸 뭘 또 그걸 또 생각을 하고 있죠? 와 되게 스윗하신 스타일이시네. 어 이거 갑자기 본인께서 아니 에어컨 내가 닦아보려고. 어, 좀 무리하신 거 같아. 손이 안 닿는데? 아... 왜, 기도하는 거야? 에이, 왜 이렇게 높이 달았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저 키도 크시고. 아니, 팔이 나무. 우와, 에어컨에 손이 닿는다. 오, 손에까지 양. 위치가 길어가지고. 환칠하시네. 아, 그 위가 보인다고? 타일러당님? 네. 남자가 들어오니까 든든한 면이 있어. 내가 수민이한테 챙겨주지 못했던 거. 근데 그거를 누구 하나가 챙겨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게 또 이제 든든함.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우리 딸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생겼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그렇게 네. 생각 들더라고. 뭐 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수민 씨의 남자친구 원혁 씨와 이용식 씨의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 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아직 뗀뗀함이 네, 계속 있어요. 저건 좋아진 거예요. 진짜요? 좋아진 네. 것 같아요. 진짜?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때는 네. 아예 안 쳐다봤어요. 그래,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예, 예. 보통 때 같으면 어머 보식 씨 반가워요. 아유 통통하게 뭐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했던 어머님들이 지나가다 보면 팔을 탁 잡아. 그리고 첫 마디 배반대. 응? 왜 반대해? 세상에 아니 뭘 저 키도 크고 잘생겼더만 노래도 잘하고 아니 왜 반대하는 거야? 딸 눈에서 눈물이 나게끔 하면 안 돼요. 어? 아빠가 그래서 시청자들이 도와주셨네. 나는 결혼을 반대한 적도 찬성한 적도 없어요.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딸에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유학처럼.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같지 마. 나는 그것뿐이에요. 나는 진짜. 들어와. 와. 어디일까요? 와 녹음실이다. 와 엄청 좋다. 녹음실. 한국에서 내노라는 가수들은 다 이곳에서 녹음을 하죠. 거기에 신인 가수 녹음하는 현장을 한번 와서 보여준 거죠. 오 예비 사회를 위해서 여기 오신 거군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달란트로 내 식솔들을 책임진다. 어? 그럼 그 고뇌와 누구야, 그 아픔과 아니 웬만하면 이용식 선배님이 저렇게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바로 등에서 핀 하얀 소금꽃이 그 결정체라. 가수 진성씨. 아 저는 진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냥 정말 녹음실에 예,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예, 진성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진성 선생님께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있었던 게 그 미스터 트롯에서 사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들이 되려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큰 힌트가 됐고 큰 도움이 돼서 정말 그런 마인드로 아버님께 다가가서 지금이 이렇게 오지 않았나 너무 감사해요 진성 선생님께. 그 부담은 딴 거 없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소고기를 좋아해. 제비추리. 네가 직접 구워서. 비싼 부위를 좋아하시네요. 저 음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야 이제 듀엣으로 마음 비우고 왜 봐요 마음 비워. 뭐 컸어? 야 이제는 두 분이 정말 되게 가까워 보이시고 바람에 날려버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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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하이가 이게 좀 실수를 할까봐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높고 높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아니, 이런 모습 보면은 아무래도 기분 제일 좋으실 분은 수민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런 어떤 가까워진 모습 예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아예 네. 상상도 못 했었죠. 왜냐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 줬으니까. 저는 만나기만 하면은 아빠가 좋아할 거란 확신이 생겼었어요. 근데 뭐 보여줘야 그치. 그 아빠가 그쵸. 허락을 하든 말든 하는데 도망 다니셨거든요. 바로 택시 잡고 도망가고 이런 적 있어요. 3초 만났었어요. 3초. 아버지가 도망가셔서. 네. 택시가 바로 오더라고. 저는 선배님 편입니다. 정말 나 고마워. 이게 나 진짜 다른 아나운서들한테 악수하자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런 사실 경력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다 맞지. 보니까 FM대로 노래를 불러면 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정말 안 돼. FM대로 노래 불러. 네. 앞으로 괜찮겠어. 열심히 노력하면 좀 괜찮겠어. 호흡에도 괜찮고. 호흡에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애를 합치 않고 주위에서 썰물 밀리듯이 공간을 꽉 채워가는 거야. 뭐 첫 숟가락 사실 배부른 건 없잖아. 의사 도마라고 네. 제가 하나 가시는 도중에 제가 카톡을 하나 날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곡을 주셨어, 또 그날. 와, 진짜? 야. 그 자리에서 곡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야, 진짜 우주의 기운이다. 완벽한 무결점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버님의 큰 도움에 절대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람을 느끼시게 해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위들이 하는 효도에 10배는 더 많이 해야 돼요.